사자도 우글거리는데 떨어진 느낌? 굉장히 무덤덤하잖아요. 속으로는 많은 선수들이 이 기계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 소리를 못 들어요. 갑자기 땀이 나고 숨이 차고 아, 힘 빠져.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피지컬 100 시즌 2 참가자 스턴건 김동현입니다. 피지컬 100 시즌 2 1주차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러요. 와, 이거 지금 처음인데. 약간 좀 네, 이런 거 약간 주먹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조용히 네, 상대를 사냥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주먹받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일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올해로 41살인 파이터 김동현입니다. 아, 나이가 나가면 안 되는데 요즘 제 나이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잘못 나왔어요. 저 30대 초반인데 왜 잘못 30대 초반인데 아 이게 저도 입장할 때 생각이 나는데 조금 민망했습니다. 아, 왜냐면은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약간 민망했던 장면. 예.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예. 사실 몰랐고 시즌 1도 보면 추성훈 형님이 99번째 입장했거든요. 예. 저도 뒤에서 세 번째 안에는 입장하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못했죠. 예. 이장군 선수는 저랑 축구를 하지만 피지컬로 엄청 유명한 친구거든요. 시즌 1에 윤성빈 선수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장군 선수다. 좀 그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강력해요. 팀이라는 또 팀전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이장군 선수는 무조건 1순위다 생각했었어요. 홍범석 선수는 워낙에 뭐라 해야 될까 이 보기에 딱 우람한 근육 뭐 그런 거 말고 체력적인 부분이나 근력적인 이 밸런스를 봤을 때는 이 기록 자체가 선수급이에요. 이 체력적인 부분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인 선수라서 아 너무 강자고 조성빈 선수라고 저랑 같이 운동했던 후배인데 이 친구도 이 근력이나 피지컬이나 또 현역 짱짱한 현역이고 너무 많아요. 진짜 우글우글해요 진짜. 사실 처음에 나갔을 때 볼 뺏기를 보고 나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하고 싶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종목이다. 난 이거를 위해서 난 피지컬 100에 나온다.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현장 도착한 순간 야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 밀림 한가운데 막 사자들 우글거리는데 떨어진 느낌? 이거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었어요. 승부욕이 막 불타오르는 이 선수들 사이에 있으니까 공기가 다르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적당히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기운이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난 무조건 내가 5위 안에 들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네. 좀 힘 좀 주고선 좀 잘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만들고 나서 제 몸을 봤을 때는 뭐 사실 조금 아 이 정도는 안 좋진 않은데 아 진짜로 이거 토르소로 해가지고 몸이 어느 정도 좋게 나오는 건 진짜 몸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거 한 30분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힘주고 못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디빌딩 대회에서도 힘줄 때 한 10초 힘주는 것도 엄청 힘든 건데 30분을 이렇게 있는다는 거는 엄청 몸 좋은 사람들이 그 정도 나오는 거라서 아, 이 정도로 안 좋진 아닌데 이렇게 안 좋다고? 예,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격투기할 때는 머리로 싸는 예, 맨사 파이터였거든요. 사전 퀘스트 갑니다. 아 이제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생존자 10인을 발표하겠습니다. 김동현.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아니 그 숨 막힌 게 아직도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무덤덤하잖아요. 김동현 하잖아요. 속으로는 으아! 속으로는 하무도 선수. 경. 안드레진. 안드레진 진짜 잘 뛰는 거예요. 강기준. 아모티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의 다 경량급 선수들 사이에서 지금 95kg, 예? 지금 44SC가 나와서 10등했어요. 이거는 진짜. 근데 제가 현역할 때 산 뛰는 거 누구한테 줘본 적 없습니다, 거의. 탑10 뽑는 거잖아요. 전 처음에 할 때 이 다음 미션은 분명히 볼 뺏기를 할 것 같은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상위 50인에서 들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분명히 원하는 상대를 다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50인 안에 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최소 30인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나머지 뒤에 한 20명 정도 남으니까 20명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상대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30명 안에 들어야 된다. 다행인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운동이 사실 근력적인 것보다 저는 유산소를 선수할 때도 산 뛰는 거랑 유산소를 엄청 많이 해서 시속 14로는 10분 뛰기 어렵거든요. 정말 홍범순 선수는 모르겠지만 한 13에서 13.5 정도 뛰면은 A 정도 받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걸 가지고 뛰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페이스 조절한다고 가볍게 뛰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페이스 조절하면 안 되거든요. 초반부터 질러야 된다, 이거는. 초반 싸움이 끝까지 간다. 이 초반에 한두 개 차이가 끝까지 계속 가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최종 10인 안에 들면 이건 진짜 영광이다. 많은 쟁쟁한 국가대표 있고 현역 선수들도 있고 경량급 선수들도 있고 달리기 뛰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안에 10인 안에 든다? 이러면 난 피지컬에 그냥 집에 가도 괜찮아. 나 이걸 다 쏜다. 나 다음에 잘한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UFC에서 거의 타이틀 전에 하는 정도의 노력을 쏟아야 돼. 다 쏟아봤어요. 진짜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뛰니까 하니까 이거 상처 나가지고 제가 원래 운동할 때 중간에 끝나고 이렇게 앉고 숙이고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선수할 때 저희는 1라운드 끝나면 상대편 세컨이나 선수들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대 쪽을. 그랬을 때 힘들어하거나 이러면은 이 기세가 생겨요. 자기 선수들한테 야 쟤 지쳤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 끝나도 오히려 더 움직이는 척하고 보라고 괜찮은 척하면 심리적으로 난 힘든데 쟤 괜찮아? 그럼 힘이 그때 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든 티를 안 내는 게 약간 몸에 뱄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나오는 행동이 또 괜찮은 척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앉는 게 거의 처음이에요. 이게 아 근데 피지컬백 사전 캐스트에 지금 안 좋은 여파가 저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이 기계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이 소리를 못 들어요. 뛸 때 그 소리가 있거든요. 웅웅 하면은 갑자기 그냥 갑자기 땀이 나고 숨이 차고 공포스러워서 못 올라가요 이걸. 그 정도로 다 쏟아봤던 것 같습니다. 와 많은 선수들하고 이제 피지컬 끝나고 나서 같이 훈련도 하고 친해졌는데 가장 힘들었던 미션이 뭡니까 물어보면 장담하는데 이거라고 다 얘기할 겁니다. 물론 다 힘들었지만. 매달리면 힘들면 내려오면 되잖아요. 이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죽기 전역이라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폐랑 호흡이 고통스러운 느낌이라 해야 될까? 두 개의 고통을 정하라고 하면은 이게 훨씬 더 힘든 고통 아닌가? 너무 빨리 와서 공을 잡더라고요. 아 이거 위험하다. 아 너무 빨리 왔어. 아 이거 아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제가 백이나 마운트나 이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근력이 너무 세. 너무 세요. 저 보세요. 이 공을 한 손으로 이렇게 잡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 공을. 이게 기술 필요 없어. 그리고 케이지가 필요가 없더라고. 케이지에 대본 적도 없어요, 케이지가. 안 뒤집히는데 힘이 너무 세더라고. 힘이 너무 세더라고요. 힘이 너무 세요, 진짜. 진짜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힘이 너무 세. 그냥 쉬운 상대 고를 걸. 진짜. 나 이대로 집에 가나? 쉬운 상대 고를 걸 왜? 괜히 세척해가지고. 그 중간에는 그래, 노동력 열심히 뛰었으니까 가도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생각 들 정도로 너무 힘이 셌어요. 완만치 않은데?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해가지고. 너무 센 상대로 고른 건 아닌가? 맞아요. 너무 센 상대로 골랐어요. 와. 나 지친 거. 동인이 가야 돼요! 동인이 가야 돼요! 지현이가 힘이 됐습니다. 지현이가 중간에 동인이 형 가야 된다고. 아, 명경기다. 격투기 기술입니다. 이게 반칙은 아니고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면 그립이 풀리거든요. 저걸 한 손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아, 저때 약간 희망 봤습니다. 저때 약간 희망 봤어요. 제가 올라갔는데 그 호흡이 엄청 세지더라고요. 백에서보다 마운트에서 공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때는. 저때 몇 초 남았어. 진짜로. 와, 15초. 아, 13초. 힘 빠져. 저 다시 하면 질 것 같아.
그렇죠. 그림, 큰 그림. 예. 큰 그림을 생각하는, 예. 피지컬 100 시즌2를 위해서. 와, 농담이고, 친구들끼리 음료수 내기를 해도 게임은 일방적인 게 재밌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끝내놓고 천천히 즐기면서 놀리면서 하는 게 재밌는 거지, 게임의 그런 지나고 났을 때의 기억을 위해서 빅매치를 한다, 그런 걸 너무 싫어해요. 다시 선택을 한다? 임마누엘 절대 선택 안 합니다. 제가 상대를 골라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내려가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다 고르더라고요. 당연히 하겠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제가 고르러 가는데 사람들이 우와 막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죠. 뭐 고민하고 있었어요. 누굴 고르지 하는데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봐도 제가 이기는 경기를 상대를 고른다? 아, 그거는 좀 네, 멋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볼 뺏기를 위해 온 사람인데 무조건 나보다 좀 체격이 크고 강해 보이는 사람 고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황초호 선수를 해야 되나 했는데 옆에 섰는데 황초호 선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서. 근데 되게 세 보였고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 이 선수면은 사람들이 기대하겠다. 임마누엘 선수를 하게 됐죠. 먼저 득표수가 가장 많은 1위 팀장 김동혁 씨. 딱 봤을 때 정대진 선수는 우연히 제 옆에 뛰었는데 저렇게 근육 좋은 바디빌딩한 선수들은 못 뛰거든요. 근데 11등을 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잘 뛰냐니까 육상 선수 선출이라 하더라고요. 운 좋게 또 옆에 뛰어서 뽑게 됐고, 종훈 선수는 경찰 특공대 하면은 무조건 뭐 체력, 근력,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혹시 달리기? 그리고 호연 선수는 무슨 운동 하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야 다를까 산 달리기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숨은 고수다. 얼굴은 너무 잘생기고 운동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잘한다. 아, 그리고 제가 피지컬 100을 떠나서 평소에 운동할 때 85kg 정도 전후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더라고요. 모든 종목에서. 좀 빠르고 가벼운 사람만 있는 것 같아서 힘캐를 한번 또 뽑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를 보면서 뭔가 숨은 고수들을 좀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팀 전체의 운명이 걸린 두 번째 퀘스트는 5대5 미로 점령전입니다. 오케이. 와. 이거는 버려야 돼. 아모티 팀이랑 붙었죠. 아모티 극강팀. 세 명은 시작하자마자 이 길 외워서 일로만 가. 두 명, 세 명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중간에 내가 여기 한번 가볼게. 아, 전략 너무 잘 쳤어요, 여기.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만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 군데를 다 노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전략을 짠 사람 없을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한 군데를 가본다고 하는 거는 1, 2, 3번 중에 똑같이 1, 3번에 1, 2번에 모인다. 그랬을 때 3번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때 3번을 옮겨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 봤을 때 애매하게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번을 노려서 3번부터 아무도 안 가는 거니까 아마 안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3번부터 한 몇 개를 옮기고 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야, 어디 버려. 거기 채우자라고 하려고 한 거고. 무조건 1, 2번부터 초반에 압도를 하면 그 다음에 미로에서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길막하고 뺏는 건 제가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기는 걸로 그 전략을 짰죠. 무조건 갈 수 있는 한 한 번에 두 개씩, 막 세 개, 네 개씩 옮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최대한 큰 거를 달자. 들어서 넘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이 제일 많은, 43살에. 나이 왜 자꾸, 나이 잘못 나왔는데요? 나이 잘못 나왔어요. 33인데. 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막 흥분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유 있는 척. 그래야 사람이 힘이 더 나거든요. 막, 야, 빨리, 빨리 이러면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힘 쓰는 거는 좀 차분하게 했던 것 같아요. 김동현 팀장님 덩치가 크시고 근육질이시고 잡히니까 좀 멘붕도 왔었어요. 그때 또 중간에 위에서 세 명 간 쪽에서 이기고 있다고 해서 아모띠나 지혁 선수 거를 뺏으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 그래서 제 계획은 이 선수들은 여기서 1당100을 해야 되는 1위 2억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다. 그래서 이 선수를 못 뺏더라도 잡고만 있어도 나는 지금 우리 팀한테 되게 잘하고 있는 거다 생각했어요. 아모띠랑 지혁 선수 만나면 자꾸만 있어. 죄송합니다 하고 자꾸만 있으면 이 선수들도 저랑 시합 그러면 안 되니까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그때부터 역전됐던 것 같아요. 아, 저때 진짜 기분 너무 좋았는데. 승리팀은 진짜 죽기 살기라도 이겼다는 게 너무 꿈 같았는데. 왜냐면 아무튼 팀 너무 센 팀이고 저때 상대 고를 때도 제일 센 팀, 다들 피하는 팀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팀 고를 때도
이제 빅매치다 이렇게 했었던 팀이에요. 다들 피한 팀 둘이 만난 거라서. 근데 여기서 이겼을 때 최종 몇 팀이야? 25인인가? 된 거니까. 아, 저때 대박이었는데. 와, 지금 보니까 갑자기 손에서 땀이 나면서, 예, 너무 긴장되면서, 와, 그때 생각이 너무 나네요. 2주차는 더 대박입니다. 예, 2주차는, 와, 스케일 진짜 대박입니다. 2주차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겠습니다. See you on 넷플릭스!